M스튜디오 풀 버전을 가지고 방송을 할 때 이제 M스튜디오 P로 했던 것과 차별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M스튜디오 풀 버전 M스튜디오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정말 그 새로운 방식 또 아주 편리한 기능, 전문적인 여러가지 스위처 믹서들을 다 포함시킨 차세대형 발표 장치다, 이렇게 감히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.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 이제 작은 방송국을 꾸미는데 그동안에 방송국을 만드는 공간이 이제 잘 없었던 곳이나 그런 데서들도 다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그 방송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새로운 기능을 가진 형태, 그것을 이제 마이크로 방송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아까 이야기한 이 스위처 믹서 기능들, 이렇게 그 제 노트북에서 지금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보내고 있죠. 보내고 있고, 또 이쪽 그 옆에서는 파워포인트 파일로 이것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자막, 이제 아까 그 M스튜디오 P에서는 자막까지는 사실은 그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, 사실 자막도 거기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M스튜디오 1은 편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했고, M스튜디오 2는 전문가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될 때마다 그 옆 스크린에는 자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즉 지금 여기 자막이 나오고 있죠. 이 Each slide can show note to speech 하는 게 여기 밑에도 나오게 돼서 강의를 하시는 분은 자막을 보면서 해도 되고, 또 이쪽 프롬터 스크린, 왼쪽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왼쪽의 스크린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죠. 이렇게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안에 이쪽에는 프롬터가 나오고 있고, 이쪽에는 장면이 나오고, 이게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다.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. 또 이쪽에다 이제 다시 그 파워포인트 화면을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파워포인트가 되죠. 슬라이드 노트에 이것을 넣으면은 되게 만들어져 있고,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었다, 그런 내용을 보여드립니다. M스튜디오는 강의 장치다. 교실에서도 쓸 수 있다. 그린 스크린 있으면 버추얼,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없으면 AR로 되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 M스튜디오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, 만약 이렇게 그 마이크로 스테이션에서는 모니터가 하나 더 있게 간략하게 이 M스튜디오 장비에 이렇게 쉽게 그 폴을 만들어서 카메라도 여기다 올려놓아가지고 강사와 카메라와 슬라이드 노트를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고, 이런 그 로지텍, 이건 이제 일반형 그 포인터입니다. 그 로지텍에서 나온 로지라는 포인터를 가지고 이 다음 장을 넘기면서 칠판 강의에 자동 모드가 되고, 이렇게 스튜디오를 꾸미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디든지 2시간 안에 설치 및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마이크로 방송국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.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그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터치 PPTM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방송을 하자. M스튜디오 P는 더 쉽고 간단해서 주로 지금 대부분의 그 뉴스나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게 어깨걸이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M스튜디오 2에서는 두 개의 어깨걸이, 학생이 나올 때도, 스카이프 원격지가 나올 때도, 또 파워포인트가 나올 때도 다 자유롭게 한다. 아까 그 제 페북 친구 중에 한 분이 영어로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신데 그 리베르로라는 분에게
스카이프로 해서 한번 내일이나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이것을 발표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그분이 나오는 거죠. 그렇게 나오게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,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페이스북에 이거 유병렬 음악이 이 음악을 지금 작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부러 이제 강의에 집중하게끔 하려고 한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, 이 페이스북은 음악 처리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 그 유튜브나 이 녹화에서는 음악이 아주 깨끗하게 되는데, 페이스북이 아마 음악 부분을 그 PC 음악을 듣는 데서 약간의 그 처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아무튼 이 페이스북 방송을 이렇게 이쪽에 보이고, 여기다가 스위칭을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. 만약에 이 화면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큰 스크린이 바로 나옵니다. 또 작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, 또 오른쪽에 이 화면을 크게 하고 싶으면은 그 화면을 이렇게 풀로 하면은 커지게 되고 또 작게도 됩니다. 모든 게 원터치로 다 만들어져서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화면처럼 이런 식의 지금 그 장면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네 개 화면을 가지면 충분히 여러분이 유튜브, 페이스북, 스카이프 혹은 줌 이런 걸 가지고 완벽한 리모트 오피스 교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포인터로 여기 하고 있는데, 지금 포인터를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모드로 해놔서 그런데, 여기 나온 것처럼 그동안의 강의 장치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? 프로젝터, 또 뭐 칠판, 전자칠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교실 안의 장치였습니다. 교실 안에서 잘 보이는 장치들을 다 합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스마트 세상, 유튜브나 페이스북 세상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강의를 장치를 만든 것이 바로 이 M스튜디오, 아이스튜디오, 아주 전문가용 아이스튜디오로 되어 있는 거죠. 그런 방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동안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소위 그 스위처 믹서를 가지는 방송은 그 작동자, 이런 장비 보면은 보자마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? 그 작동자가 이것을 작동하면서 그거를 그 발표자와 그 PD, 프로덕션 디렉터라고 그러는데, 그 PD, 방송국인 PD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, 거기에 그 애로사항이 항상 존재하게 됐던 것입니다.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은, 선생님은 빨리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, 어떨 때는 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파워포인트에다가 여러 가지도 보이고 이렇게 그 다음 장 하면은 다음 장 바뀌면서 이 화면이 바로 크게도 이렇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, 이거를 PD한테 이거 보여라 저거 보여라 이렇게 뭐 피처가 코처 뭐 캐처한테 피칭 이렇게 하면서 사인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방송의 문제였고, 그것을 포인터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다림의 새로운 강의 장치이고,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녹화를 할 때 그 할 이야기를 정확히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프롬터가 자동으로 파워포인트에 써놓으면 그것이 와서 읽게 하는 그런 방식을 한 것이 다림의 E스튜디오다, 또 M스튜디오다, 또 I스튜디오다 이렇게 되는데, E스튜디오는 이 프롬터 기능이 없고 M에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한 강의를 해나가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 M스튜디오라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, 이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문화, 가상 칠판을 두 개 가지고 MIT에 가면 뭐 칠판이 여러 개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유튜브에 나오듯이 우리는 이 칠판을 두 개, 세 개를 가지고 동시에 보이고 하나가 크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스트리밍까지 다 되는, 즉 M스튜디오는 유튜브 시대의 스마트 강의 장치다, 페이스북 시대에 여러 명의 학생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그 학생들과 채팅을 하면서 강의하는 장치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
이 프로덕션 스위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국에서 정말 감초처럼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장비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스마트 방송의 강의 장치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림에서는 이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 스위처 기능을 다 포함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현장을 스위칭해서 보여주고 또 때에 따라서 이것을 풀스크린으로 해서 거기다가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여기 프레임 이렇게 약간 넣은 거는 그렇게 좀 이뻐서 이렇게 한 겁니다. 또 그것을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제 노트북에서 나오는 거랄지 또 이런 그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랄지 페이스북 장면이랄지 자유자재로 뭐 영상은 물론 여러분 핸드폰을 찍어온 것까지 다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방식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. 그러면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것이 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정말로 멋진 방송을 역사상 없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 아이스튜디오 방송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 리코딩도 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혼자서 할 수 있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런 장비가 유튜브를 방송하는 그걸 가지고 이 소위 그 일반 방송에서 했던 어깨걸이 하나가 나왔었죠. 뭐 여러분이 지금 뭐 JTBC 또 KBS, MBC 어디를 봐도 뉴스 할 때는 방송하신 분이 하나의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했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칠판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비전 믹서를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 비전 믹서를 만든 비전 믹서라는 건 프로덕션 스위처를 의미하고 아주 고가죠. 1억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, 4천만 원의 비전 믹서 특수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비전 믹서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기 이제 페북님께서 그 글을 적어줬는데 정재열님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것은 뭐 저희 그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. 저희 다림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사건에 해상하는 얘기들 또 지금 뭐 김동길 교수가 하는 김동길 채널 또 제가 좋아하는 김형석 교수님의 하고 있는 철학의 이야기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뻐야 되고 또 그 예쁜 화면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들의 정보를 잘 보여야 되고 또 이 작은 장면에 눈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 그 쓰인 변화가 이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됐던 여러 가지 고정 개념 방송 전문가가 와야 된다 또 이런 스마트 비전 믹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걸 녹화 전송을 하는데 복잡한 장비가 가득한 그런 스튜디오를 원터치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M스튜디오는 M스튜디오P라는 건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되어 있지만 M스튜디오는 스위처 믹서의 효과기랄지 DB 이펙트랄지 타이틀링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여기 자막이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또 원격 인터뷰, 중계차가 필요 없이 가는 것 또 이 원터치 버추얼 스튜디오,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종합 스위처 믹서, 3D 이펙트 그리고 중계차 페이스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격지에다가 거기 있는 분은 그냥 노트북이나 혹은 핸드폰만 있으면 그 카메라가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그분은 원격지에 있는 사람은 즉시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런 화면을 보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M스튜디오는 여러분이 정말 아무 연습 없이 사용할 수 있다. 또 이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로 어떤 방송 장비보다 우수한 퀄리티를 만들어냅니다. 자동 스위칭, AR/VR 스튜디오, 또 이것이 그 방송의 종합 방송국으로 한 장비와 카메라 두 개 내지 세 개 또 거기에 조명 이것이 인테그레이트해서 제공되기 때문에
여러분은 2시간 안에 방송국을 만들어서 쉽게 인터넷상에, 유튜브상에, 페이스북상에 이런 방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내용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아이스튜디오로 했던 아주 전문가 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M스튜디오로 정말 방송국 이상의 장비를 지난번에 했던 그 서울경제TV에서 한 이 선물의 신, 이렇게 아마 네이버를 치면은 수백 편의 비디오가 있을 텐데, 이게 다 이 M스튜디오로 실제 방송에 했던 것이고, 지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TV조선에서 V스튜디오라는 건데 같은 개념입니다. 그걸로 방송도 하고 또 앵커 시선 같은 가상 월을 가져가는 것도 다 다림의 방송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여러분이 M스튜디오 미니 스테이션, 미니죠, 작은 것에 다 넣게 되면 방송이 가능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스마트폰으로 해야 된다. 스마트폰에 보는 시대가 이미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걸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강의 장치, 프레젠테이션 장치, 방송 장치가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강의 방송국이 사무실에도 제 방에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송국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여기 조금 늦었지만 제 사무실입니다. 사무실에 이렇게 사실 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는 책상이 너무 그 지금 메시합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있는 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.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많은 방송 스튜디오가 있습니다. 8개, 9개 정도에 되는 방송 스튜디오가 세미나실에도, 제 방에도, 또 저희 이런 마이크로 스테이션으로도, 좀 큰 방송으로도 다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이 방송 문화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긴 강의 내용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